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와 대한민국의 축구 레전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의 주장으로 정식 선임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 구단 창단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게 되었는데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팀의 주장이 된 것에 대해 엄청난 기쁨을 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기존의 위그 유리스, 해리케인 선수가 각각 팀의 주장과 부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었지만 부주장인 해리케인 선수는 바로 어제자로 독일에 거한 바이른 뮌헨으로의 이적을 완료해 토트넘 핫스퍼를 떠났고 주장 위그 유리스 골키퍼 역시 토트넘 핫스퍼를 떠날 것이 매우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를 치러야 하는 토트넘으로서는 확실하게 팀의 주장을 선임해 팀을 꾸릴 필요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토트넘 핫스퍼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팀의 캡틴으로 정식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이 클럽의 주장으로 임명되었다. 31세의 소니는 2014-2015 시즌 처음으로 팀의 주장을 맡았고 2015-2016 시즌부터 정식으로 팀의 주장으로 선정이 됐었던 위고 유리스로부터 주장 완장을 이어받았다. 또한 제임스 메디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토트넘 핫스퍼의 부주장에 임명되었다. 한국의 주장 손흥민은 2015년 8월 바이에 레버쿠젠에서 도착한 이후 클럽에서의 9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다.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첫 프리미어리그 및 챔피언스리그 골을 넣은 선수이자 2019년 12월 번리를 상대로 한 원더골로 피파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소니는 2021-22 시즌에는 23골을 터뜨리면서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를 자신의 긴 업적 목록에 추가했다. 또한 그는 지난 시즌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100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이 거대한 클럽의 주장을 맡게 돼 큰 영광이다. 큰 놀라움이었고 매우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나는 이미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가 주장처럼 느껴야 한다고 선수들에게 말했다.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작이고 이 처치와 완장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팀의 주장이 되었음을 발표했고 손흥민 선수 또한 토트넘 핫스퍼의 주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 팀을 도울 것을 맹세했습니다. 사실 토트넘 핫스퍼는 잉글랜드의 런던을 연고로 한 팀이고 당연히 잉글랜드 선수들이 항상 팀의 중심에 있었던 클럽이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아시아 선수가 팀의 주장이 되었 다는 것은 영국의 신세대 말고 영국 내 고리타분한 세대의 마인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의 수준의 그런 충격이 아닐까 싶은데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팀의 정식 주장으로 임명된 손흥민 선수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젤 감독 체제는 좋아 보인다. 만약 호이비에르나 에릭 다이어한테 주장 완장이 주어졌다면 난 다리에서 뛰어내렸을 것이다. 소니가 주장이 되어서 너무 기뻐. 러블리한 인격을 지닌 훌륭한 선수. 그는 주장이 될 자격이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었다. 그는 우리의 최고이고 가장 열심히 뛰는 선수다. 나는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뛰어다니면서 달려본 적이 없다. 정말 기뻐.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 커먼뉴스 퍼스. 손흥민 런던팀의 주장을 맡은 첫 번째 한국인이 되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미스터 토트넘. 토트넘 배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해리케인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 슬프지만 소니가 주장이 된 건 올바른 선택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훌륭한 선택이다. 손흥민은 충성스럽고 스포츠 셔츠를 좋아한다. 이것에 만족하고 부주장 선택도 만족한다. 소니는 주장 완장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는 클럽의 절대적인 중신이다. 그가 이번 시즌에 폼을 되찾길 바란다. 등등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손흥민 선수가 팀의 주장이 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고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주장이 될 자격이 있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의 말처럼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까지 수상하는 월드클래스급 활약을 펼치고도 계속해서 팀에 남아 토트넘을 지켜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팀의 캡틴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우면서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에릭 다이어 선수가 팀의 캡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잉글랜드 선수인데다 드레싱룸에서의 영향력이 큰 에릭 다이어 선수가 주장이 될 확률도 실제로 꽤 컸다고 보는데 이번 토트넘의 손흥민 주장 임명은 토트넘이 얼마나 손흥민 선수를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